매번 난 왜 이럴까. 오늘은 이제 허블 법칙과 우주 팽창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봅시다. 뭐 배웠어? 지난 시간에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별의 거리 측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어? 몇 가지 있었어? 두 가지. 뭘 이용을 해서? 첫 번째는 밝기 빈도를 이용해서 측정한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연주시차를 이용한 측정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디 아파? 아니요. 그래. 감기 걸린 것 같았어. 힘이 없어 보여가지고. 아, 뭔 얘기야? 아, 두 가지.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한다고 했어요. 자, 두 가지로 측정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별의 거리 측정을 했단 말이야. 연주시차는 한계가 뭐였어? 100파세 이상은 측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너무 각이 작아져가지고 측정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별의 밝기로 측정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외부 은하의 거리, 외부 은하까지 거리를 알기 위해서 뭘 이용을 해가지고? 광도 주기가 일정한 주기로 나타나는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밝기, 아니, 거리를 측정한다고 했어요. 세페이드 변광성 밝기 등급 이용해서. 그래서 주기를 통해서, 광도 주기를 통해서 뭘 구했고, 겉보기 등급을 구했고, 이 주기의 길이를 통해서 광도 주기 그래프를 통해 절대 등급을 구해서 별의 거리를 측정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했느냐,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별이 멀어질 때와 정지해질 때와 가까워질 때, 우리 집에서 볼 때의 파장의 변화를 봤죠. 근데 대체로 모든 별과 은하들이 뭘 가지더라? 적색 편의를 가지더라. 즉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더라 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누가? 허블.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허블은 그 법칙을 가지고 뭘 세웠느냐? 허블 법칙을 세웠어요. 허블 법칙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허블 법칙이라는 게 뭐냐? 허블 법칙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허블이 어떤 그래프를 하나 작성을 해요. 허블이 그래프를 하나 작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은하와 은하의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거야. 허블이 어떻게 관측을 했냐? 이렇게 관측을 했어. 근데 관측의 특징이 뭐였느냐? 허블이 관측했던 은하의 특징. 자, 외부 은하를 관측을 했는데, 외부 은하는 뭐 하더라? 대부분의 외부 은하는 지구로부터 멀어지더라 라는 사실을 밝혀냈지. 자, 대부분은 가까워진 것도 있으니까 가까워질 때도 존재해요. 상대편이 보이기 때문에. 자, 대부분의 외부나는 지구부터 멀어지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이쪽에 있을 때, 지구로 이쪽으로 그랬나? 조금만 밑으로 내릴게요. 자, 지구가 이쪽에 있으면 지구에서 몇 가지 은하의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자, 은하 A가 있고요. 은하 A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엔 또 어떤 은하가 있냐? 이쪽은 또 은하 B가 있어. 은하 B가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몇 쪽으로는 도망갔냐면, 자, 은하 C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에서 관측을 했을 때 멀어지니까 지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야.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동하냐 살펴봤더니, 이 은하 A는 얼마의 속도로 지금 멀어지고 있었냐면, 은하 A는 얼마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었느냐? 7000km per sec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었어요. 7000km per sec. 은하 B는 얼마의 속도로 또 멀어지고 있었느냐? 얘는 9500km per sec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하 C는 얼마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었느냐? 한 5000km per sec의 속도로 예를 들어 멀어지고 있었다라고 해봐요. 그럼 지금 관측자는 어디에 있어?
관측자는 지금 어디에서 보는 거야? 우린 지구에서 하니까 지구에서 바라보겠지. 그쵸? 지구에서 바라보는 속도인 거예요. 이렇게 멀어지는 속도를 뭐라고 하냐면 후퇴속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퇴속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후퇴속도에 따라서 지구에서 관측할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를 들어 수위가 여기 있고 수위가 여기 있고 회원이 와야 외부나 A쪽에 이렇게 서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혜원이가 바라보기에 지구에서 수위가 바라볼 때 은하 A가 7000km/s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었잖아. 그럼 여기가 혜원이가 있으면 얘는 여기 있으면 혜원이가 바라보는 지구는 어떻게 보일까? 혜원이가 바라보는 지구는 얼마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가 얼마의 속도로 7000km 세크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은하 B는 어떻게 보일까요? 여기서 보면 은하 B는 얼마의 속도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까? 2500. 그렇지. 이쪽으로 얼마의 속도? 2500km/s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은하 C를 바라보면 은하 C는 그럼 얼마의 속도로 멀어진 것처럼 보일까? 그렇지. 12000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겠죠. 이번엔 내가 어디 있었냐? 자, 얘를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펄을 입고 써야 되니까. 자, 이번엔 내가 이쪽에 있었어. 나는 은하 C에 있었습니다. 은하 C에 있었어. 나는 은하 C에 있었어. 그럼 지구가 얼마의 속도로 멀어진 걸 보겠어. 지구가 이쪽으로 5000이죠. 은하 A를 볼 때 이쪽으로 5000으로 멀어지고 있는데 또 7000 멀어지고 있잖아. 얼마 멀어지고 있어? 12000km/s. 얘는 12000에 2500 얼마를 더 더해야 돼? 2500을 또 더 더해야 되지. 얼마야 되는? 14500km/s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관측자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야. 상대 속도가 달라요. 방향과 속도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허블은 외부 은하는 지구로부터 멀어지는데 여기서 그냥 하나 어떤 사실을 발표했는데 뭐였냐면 멀리 있는 은하 있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 혹은 빠르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후퇴 속도가 크다 혹은 빠르다라는 사실을 밝혀낸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밝혀냈고, 근데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때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어. 우주를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주는 뭐가 없냐면 중심이 없습니다. 우주는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풍선을 보면 풍선이에요. 풍선이야. 풍선이에요. 이렇게 별을 세 개를 그려놔. 풍선을 후 불어가지고 풍선을 크게 키웠어. 그러면 옥달에서 풍선이 있다만 커진다 하더라도 별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지만 멀어지겠지만 이 풍선에는 중심이 있어요? 그런 건 보이지 않아. 거리만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멀어질 뿐이야. 마치 우주에 있는 은하들이 이러한 관계더라. 그러니까 팽창을 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허블은 이러한 우주 팽창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허블이 뭘 주장했다?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우주? 정적인 우주였어? 동적인 우주였어? 우주는 계속 뭐 한다? 동적이다. 움직인다. 라는 거였지.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밝혀내고자 한 겁니다. 허블은 이런 그래프를 하나 세웠는데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였느냐? 이 가로축은 뭘 나타내냐면 은하까지의 거리예요. 은하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은하가의 거리의 단위는 얼마였냐면 여기는 메가파색 단위를 씁니다. 메가파색 단위를 썼어요. 자, 메가라고 하는 건 얼마를 의미해? 메가라고 하는 건 얼마예요? 자, 1m가 1000개 모이면 얼마야? 1m가 1000개 모이면 1km죠. 그러니까 이 키로의 단위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야? 10의 3제곱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밖에 있는 메가는 뭘 의미하느냐? 메가는 여기에 또 3제곱을 더해줘. 10의 6제곱. 기간은 10의 9제곱. 테라는 10의 12제곱. 뒤로 가면 미터에서 10의 마이너스 3제곱 하면 밀리. 그 밑은 마이크로. 그 밑은 나노. 그 밑은 피코. 이런 식으로 가요. 표준 단위지. 표준 단위. 국제 표준 단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메가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이건 곰보다. 메가라고 하는 건 뭐다? 1 메가 파색은 그럼 얼마냐? 1.0 곱하기 10의 6제곱 파색이다. 1.0 곱하기 10의 6제곱 파색이다. 10의 6제곱이면 얼마예요? 1000 곱하기 1000이잖아. 100만이죠, 100만. 밀리언. 그래서 밀리언 쓰는 거지, 밀리언. 그렇다고 빌리언 이렇게 쓰는 건 아니야. 의미는 좀 달라. 이거는 이제 메가하고 거기는 밀리언. 엄해 다른 건데.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서 해본 소리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메가파색, 100만 파색이지. 단위가 100, 100만 단위, 1000만 단위를 넘어서는 거야. 엄청나게 큰 단위죠. 여기는 은하까지 거리는 메가파색 단위를 쓰고 그럼 이쪽은 뭘 쓰느냐? 여기는 후퇴속도입니다. 후퇴속도. 후퇴속도. 단위는 뭐 쓰냐면 킬로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세크를 써요. 킬로미터 세컨드에 여기 근데 단위가 10의 3제곱으로 10의 3제곱 워낙 단위가 크니까 10의 3제곱 1000km/s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 쭉 이렇게 쭉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그어봤더니 여러 은하들을 관측을 했어. 허블이 열심히 관측을 해서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봤어. 대체로 어디에 모이냐 중심 쪽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더라. 이상하게 쭉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그래프, 평균적인 그래프를 하나 딱 잡습니다. 평균적인 그래프를 딱 잡아요. 그럼 이 기울기 어떤 일정한 기울기가 하나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지. 이 기울기에 대해서 이제 허블은 생각을 한 거야. 아, 대체로 이렇게 평형 거의 일정하게 기울기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본 거야. 기울기가 어떻게 나타나겠어 그러면 X축분의 Y축이잖아. X축분의 Y축. 그래서 X에 뭐 들어가고? 메가 파색 들어가고 여기 이제 뭐 들어가? 킬로미터 퍼 세크 이렇게 들어가. 이러한 단위였는데 요게 이제 뭘로 나타나냐? 이게 바로 허블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블 상수. 허블 상수라고 하는 값으로 이야기를 했어. 지금 현재 허블 상수는 얼마냐? 71 정도 돼요. 약 71 정도 돼. 71km/s/mps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허블 상수예요. 이건 이제 관측 값으로 지금 정의가 된 건데 허블 상수 값은 지금 계속 변하고 있어. 변하고 있어요. 단지 지금 현재 값이 71이고 옛날에 조금 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반복을 했어. 그러면 이 허블 상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허블 상수의 의미. 자, 허블 상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허블 상수 H다라고 이야기해요. H를 표시해. H. 허블 이름 따가지고 요거는 어떻게 표시했지? 은하까지의 거리였죠. 그리고 여기는 후퇴속도잖아. 이제 거리니까 R로 얘기를 하고 여기는 후퇴속도니까 V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야. 속도 V. 네, 그럼 어떻게 정리돼? 뭐 분의 뭐예요? R분의 V라고 할 수가 있겠지. 요 값이 되는 거잖아. 이게 허블 상수의 값이더라.
그래서 요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뭐냐? V는 HR이다 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V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 V는 뭘 의미하고 있어? 은하의 후퇴 속도다. 후퇴 속도. 후퇴 속도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자면 R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 R값이 커지면 거리가 증가하면 얘는 어떻게 될 거야? 이건 상수값이니까 일정하겠지. 그러니까 R값이 커지면 V값은 어떻게 돼? 커진다. 즉 V는 뭐에 비례한다? R에 비례한다. 거리에 비례합니다 라는 그런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허블 상수를 이용을 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구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뭘 구할 수 있느냐? 우주의. 우주의 나이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를 한번 구해보자 한 거지. 그러면 허블 상수를 이용해서 우주의 나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허블 상수를 이용해서 우주의 나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우주의 나이를 구해야 되니까 요 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주의 나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나이는 시간이죠, 시간. 시간이잖아. 시간이니까 일단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시간으로 정리를 하려고 봤더니 시간값이 있어, 없어? 시간값이 없지. 그럼 어디서 시간값을 뽑아내야 될까? 어디서 대체 시간값을 뽑아내야 할까요? 요 속도에서 뽑아내야 되지. 속도. V는 뭐야? 시간분의 거리잖아. 거리인데 이제 S를 넣긴 한데 여기 여기까지 거리가 있으니까 R값을 한번 넣어보지. V는 T분의 R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T분의 V, 아니 V한다. 미안해. R은 HR이다. 이렇게 약분되니까 결국엔 뭐야? T는 허블 상수분의 1이더라 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건데, 요거를 좀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한번 써줄게요. 써주자면, 이런 거. 그러니까 t 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허블 상수분의 1이지. 허블 상수분의 1이니까 요 값을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t는 어떻게 되냐? h분의 1이더라. 근데 허블 상수분의 1이니까, 아까 허블 상수가 뭐였어? r분의 v였죠. r분의 v니까, 요거를 역수를 취해보는 거야. 역수를 취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1메가파세 뭐 분해? 71km per sec 분해 1메가파세이다 라는 거죠. 요게 일단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일단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요 값을 구했으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될 건 킬로미터 있으니까 이 메가파색을 킬로미터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할 거는 단위를 맞춰주는 거야. 이걸 환산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곧 뭐냐면 71km per sec 1메가파색이니까 1 곱하기 10의 6제곱 파색이랑 똑같아. 10의 6제곱 파색이랑 똑같아. 그리고 이 파색 단위는 1파색이 얼마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어. 1파색은 광년으로 보시면 얼마야? 3.26광년이죠? 1파색은 3.26광년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3.26광년으로 또 고쳐보겠습니다. 고치니까, 자, 71. 킬로미터 퍼 세크 분해 1 곱하기 10의 6제곱이니까 3.26 곱하기 10의 6제곱 광년이니까 이건 LY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얼마냐? 일광년이 얼마냐면 이거를 킬로미터로 바꾸면 아 아니구나 여러분 이제 헷갈릴 것 같으니까 다른 걸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요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환산자라고 볼게요. 환산자. 환산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단위를 맞춰지게 돼서 써주는 거야. 이제 어떻게 되냐면 1파색은 3.15 광년이니까 1파색은 3.26ly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럼 1광년은 얼마냐? 1ly는 얼마냐면 이게 9.5 곱하기 10의 12제곱 12제곱 킬로미터 정도 돼요.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래서 ly, ly 약분 파색, 파색 약분 그 다음 킬로미터, 킬로미터 약분 되고 쭉 정리하면 여기 71분의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잖아. 계산하기 힘드니까 간편하게 쓸게요. 간편하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 위에 것만 좀 정리하면 되는구나. 위에 것만 일단 정리할게요. 위에 것만 쭉 정리해보면 킬로미터 그냥 놔두고 일단 여기가 얼마나 나오냐면 71 71 킬로미터 퍼세크에 위에가 얼마나 나오냐면 3.1 곱하기 10의 19제곱 킬로미터가 나와요. 요 정도 값이 나와. 일단 여기서 일단 하나 구해준 거지. 그리고 이제 70km, 킬로미터 약분하고 그 다음 초단위가 밑으로 가니까 곱해주고 이제 올리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메가파색 아까 이 메가파색 있는 게 있잖아. 여기다 이제 이거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걸 다시 정리하면 얼마나 나오냐면 자 71 여기는 이제 얼마냐면 71km고 그 다음 여기가 1초잖아. 1초 1초 단위죠. 그 다음에 여기는 3.1 곱하기 10의 19제곱 킬로미터인데 이렇게 되는데 자 킬로미터 킬로미터 약분이 되고 그 다음 또 해줘야 될게 뭐냐면 우주의 나이잖아. 나이가 뭘로 바꿔줘야겠어? 연으로 바꿔줘야지. 연으로 바꿔주는 거야. 연으로 바꿔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초가 지금 밑에 있으니까 초를 이렇게 위에다 곱해줘요. 초를 위에다가 이렇게 곱해줍니다. 곱하기 S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곱하기 S S 값을 위로 해줘야 여기 분모가 사라지죠. 71분의 3.1 곱하기 10의 19제곱 곱하기 S야. 중간중간 해줘야지. 자, 71분의 3.1 곱하기 10의 19제곱 S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정리를 해줘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해주냐면, 자, 는 71, 3.1 곱하기 10의 19제곱 초 곱하기, 자, 60초는 얼마야? 1분이죠. 60초는 1분이지. 1분이고, 그 다음에, 60분은 1시간이잖아. 그쵸? 1시간이고, 그 다음에, 자, 1시간은, 아니, 24시간이 며칠이야? 하루죠, 하루. 1데이. 1데이. 그 다음에, 자, 365일은, 365일은 얼마야? 1년이지? YEAR.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해줘? 쫙 약분을 해주는 거야. 쫙쫙쫙쫙쫙. 쭉 다 약분을 해주면 결국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근사값으로 얼마가 나오냐? 137. 얼마냐면 1
곱하기 억 년이 나와요. 137.1억 년. 겁나 길지. 굳이 뭐 증명할 필요는 없어. 굳이 증명할 필요 없고. 쭉 곱해주면 대충 요 값 정도가 나와요. 근사값으로. 그래서 허브의 이 법칙을 이용해서 우주의 나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재미삼아 한번 해본 거고. 학교에서 이딴게 문제도 나오진 않아요. 문제도 나오진 않고 그냥 이렇게 증명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주의 나이를 구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또 뭐도 구할 수 있냐면 두 번째로 구할 수 있는 건 우주의 크기도 구할 수가 있어요. 우주의 크기도 구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허블의 법칙을 또 이제 한번 바꿔봅시다. 얘를 또 이제 우주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바꿔봅니다. 여기서 크기랑 관련된 것은 뭐가 있을까? 크기. 아까 우주는 중심이 없으니까 퍼져나갈 때 뭔가 이제 응축된 거에서 쫙 퍼져나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처음에 퍼져나갈 때 이 거리는 대체로 일정하겠지. 그러니까 우주에 퍼져나간다면 어떤 지점에서 이 거리는 다 이렇게 쫙 퍼져나갈 거 아니야. 그럼 요 우주의 거리를 뭘로 정해볼까? R값으로 잡을 수 있겠지. 우주의 거리, 퍼져나간 거리니까 얼마의 속도로 퍼져나가는지에 따라서 뭘로 정해볼까? 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뭘로 구하느냐? R값으로 정의를 해보는 거야. R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H분의 뭘로 돼? V죠. H는 V. 허블 상수분의 후퇴 속도랑 같더라. 근데 이 V값을 우리가 뭘로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거 C가 뭐야? C 해원양 C가 뭐야? 오로나미 C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미 C 그건가요? C 봤잖아. 어디서 봤어? 물리에서 봤잖아, 물리에서. 어? 아니, 물리에서, 물리에서. 여러분, 물리에서 맨 처음 배운 거. 제일 처음. 짠! 시간. 뭐였어? 시간과 거리의 측정. 그 시간 재일 때. 1초가 뭐야, 1초? 원자시. 세슘으로 와야 갔다. 그리고 이제 길이 단위, 거리 단위실 때 1m를 최종적으로 잡은 거였어. 빛이 1초 동안 간 것 중에 300만 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C라는 건 뭐야? 빛의 속도를 얘기해. 세상 제일 빠른 빛이잖아. 내가 너무 어렵게 둘렀나? 이렇게? 너무 어렵게 둘렸나? 그래서 뭘로 정의하느냐? 우주의 크기는 뭘로 나타내느냐? 우주의 크기 R이라 노란색으로 쓸게요. 우리 그게 R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정리가 되는 거냐면 허블 상수분의 C다. 빛의 속도로 갔더라 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빛의 속도로 갔다 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것도 증명하자면 겁나 길겠지. 증명을 해볼까요? 별로 그렇진 않아. 괜히 굳이 어려운 게 돌아올 필요 없잖아.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 우주의 나이가 137.1억 년이야. 그럼 이 속도로 빛의 속도로 계속 이렇게 퍼져나갔다면 우주의 크기는 그럼 얼마겠어? R은 얼마로? 137.1억 광년이 되겠죠. 이 기간 동안 빛의 속도를 쫙 퍼져나갔습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니까 1광년이잖아. 그러니까 137억 년 동안 달렸으면 137억 광년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주의 크기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러고 딱 끝나면 좋겠는데, 이러고 딱 끝나면 좋겠는데, 지금, 요 우주의 나이나 우주의 크기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게 한 놈이 있어. 지금 계속 누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허블 상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허블 상수라고 하는 거는 관측값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어. 그럼 이 허블 상수가 바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만약에 허블 상수가 지금보다 더 가팔라진다면, 더 커진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혹은 허블 상수가 지금보다 작아진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라는 거지. 커지거나 작아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 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주의 나이 얘잖아. 우주의 나이가 얘죠. 그러면
허블 상수가 커지게 되면 우주의 난이 어떻게 되는 거야? H가 증가한다. 그럼 T값은 어떻게 돼요? T는 작아지지. 분모가 커지니까. 즉 허블 상수값이 커지면 우주의 난이는 줄어들어요. 반대로 허블 상수가 작아지면 우주의 난이는 어떻게 되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 우주의 크기도 마찬가지죠. H가 커지면 R값은 어떻게 된다? 작아지죠. 우주의 크기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허블 상수가 작아지면 R값은 커지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 허블 상수가 중요한 거예요. 맨 처음 허블이 요걸 얘기했을 때 허블 상수는 어땠냐면 좀 더 큰 값이었어요. 허블 상수는 처음에 컸어. 그래서 우주의 크기도 한 50억 년 정도 용도로 처음에 추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허블 상수의 값이 점점 내려가. 내려가더니 지금 현재 71이거든요. 71km/s 퍼 메가파세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의 난이도를 추산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뭐 최근은 아니다만 여러분이 이 교육과정이 발표될 그 즈음에는 137억 광년이 맞았어.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뭐가 더 발견이 됐냐면 맨 처음에 우주가 팽창을 할 때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력에 의해서 밀어내는 이 힘에 의해서 반발력에 의해서 훨씬 더 빠르게 팽창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주의 크기는 더 클 것이다 라는 그런 천문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37억으로 얘기를 하지만 길게는 거의 한 150억 광년까지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고 있어. 바뀌고 있는데 우린 그냥 뭐 우리가 뭐 나사 가서 취직하고 그럴 거 아니잖아. 나사 가려면 중요하지. 그 작년 후반기 그때쯤에 나사에서 목성으로 위성을 하나 쐈어요. 탐사선을 하나 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뭐였지? 그 목성이 주피터잖아. 그래서 뭐 헤라를 뜻하는 무슨 이름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길 쐈는데 그 도착 오차가 몇 초에 몇 초. 저 목성으로 보내는데 예상 그 원래 도착한 시간에 오차 범위가 몇 초 다녔어. 그럼 엄청난 거 아니야? 보이지도 않는 목성에다가 탐사선을 딱 쌓았는데 그 궤도랑 다 그려가지고 이 목성의 움직임을 이걸 다 계산을 한 거지. 정확히 안착할 때가 있다. 몇 초 단위밖에 안 걸렸다 오차가. 과학계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 우리는 맨날 나로 쏘면 폭파시키고 너 쏘면 폭파시키고 이러고 있잖아. 걔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야. 옛날에 그 단위 하나 잘못 맞춰가지고 영국이랑 미국에서 같이 협업을 했는데 뭐 이쪽은 이제 인치 쓰고 이쪽은 미터 써가지고 이제 우선 폭파시킨 적이 있었거든. 뻥! 그런 사례도 있고 몇 번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이제 잘 하게 된 거지.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 허블 법칙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허블의 법칙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우주가 어떻게 되고 있다? 팽창을 한다라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적인 우주가 아니라 동적인 우주다 라는 걸 허블의 법칙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단 볼 거는 뭐냐면 이제 우주의 팽창에 대한 거. 뭘 볼 거냐면 제목을 뭘로 하지? 제목을 우주의 미래라고 해볼게요. 우주의 미래라고 해보죠. 앞으로 우주는 어떻게 될까? 자, 허블에 의해서 뭐가 밝혀졌어? 우주는 뭐 한다? 우주는 뭐 한다? 팽창한다. 그렇지. 우주는 팽창한다. 우주는 팽창하더라.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우주는 당연히 팽창하는 걸 생각을 하고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은 다 인지는 하고 있어. 인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지. 크게는 우리가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시간으로 봅니다. 시간.
대충은 시간이고요. 이때 여기 우주의 크기가 됩니다. 우주의 크기. 우주의 크기라고 할 때 어떠한 그래프가 만들어지느냐.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우주는 계속 영원히 뭐 할 것이다? 팽창을 할 것이다. 우주는 영원히 팽창을 할 것이다. 이런 우주가 있고요. 이런 우주를 뭐라고 하냐면 열린 우주다.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한다. 라는 게 열린 우주에 대한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우주냐? 우주가 팽창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일정한 크기로 유지가 될 거다. 팽창하다 보면 일정 유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평평한 우주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점점 이제 팽창이 감속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어떤 우주도 있느냐? 그래, 지금은 팽창을 합니다. 팽창하는데 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어떻게 될 거다? 쪼그라들 거다. 줄어들 거다. 라고 하는 닫힌 우주. 이런 세 가지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 의해 결정이 되냐면 이거는 뭐에서 임계 밀도라고 하는 거에서 결정이 됩니다. 임계 밀도. 임계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경계를 얘기해요. 경계. 경계. 우주가 팽창하니까 밀도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밀도는 점점 줄어들겠죠? 밀도는 계속 줄어드니까. 그 임계 밀도. 줄어들다 보니까 그 줄어드는 건 밀도의 최소치의 한계야. 그 한계를 임계 밀도라고 해요. 그러면 각각의 우주는 임계 밀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봤더니 열린 우주 같은 경우는 이 우주의 평균 밀도. 우주의 평균 밀도라고 하는 것이 뭐 임계 밀도와 이제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임계 밀도가 더 커요. 임계 밀도가 더 크고 우주의 평균 밀도가 더 작아.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임계 밀도 밑으로 이제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팽창을 하는 거지. 영원한 팽창. 우주는 계속 뭐 한다? 가속 팽창을 점점 하게 됩니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그럼 평평한 우주는 어떻게 되느냐? 밀도의 최소치,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자, 임계 밀도와 어떤 관련이 있냐면 똑같아. 같아. 그러니까 유지가 딱 되는 거야. 최소치에 딱 도달을 하면 더 이상 팽창하지도 수축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평평한 우주. 자, 그럼 닫힌 우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주의 평균 밀도가 임계 밀도에 대해서 더 큰 값이 나타나게 돼요. 더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임계 밀도가 이게 더 값이 크잖아. 그러니까 이제 팽창하다가 너무 축소되면 안 되겠네.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해져. 밀도가 더 커지잖아요. 밀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쪼그라드는 거죠. 밀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느냐? 여기가 뭐냐면 현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현재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우주는 점점 더 팽창을 할지 아니면 일정하게 나타날지 아니면 쪼그라들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우리 인류는 아직도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했어. 관측이야 할 수 있지만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우주는 이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무궁무진하지.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또 이야기가 있냐면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우주 있잖아 우주. 우주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우주를 영어로 뭐라 그래? 스페이스라고 해. 스페이스. 스페이스 어떻게 되지? 이건가요? 네. 맞아? 네. 나 영어 못해. 이해 좀 해줘. 우주를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구나? 네? 우주를 스페이스라고 하나요? 또 다른 영어 단어 뭐 아는 거 없어? 유니버스. 어, 뭐 있어? 그치? 유니버스 있어. 브이 아닌가? VAR인가? 헷갈리네. 맞겠지? 맞겠지? 또 요거는 모를 거야. 코스모스. 내가 이 수업 하면서 영어 처음 써봐요. 맨날 한글만 썼는데 갑자기 그냥 쓰고 싶어졌어. 그냥 의미를 좀 알게 됐어. 그러면 자, 이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우주잖아. 셋 다 우주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셋 다 우주를 지칭하는 말. 각자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각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공간에 대한 개념이잖아. 공간. 이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어떤 관념에서 보는 거냐면, 이 관념은 뭐냐면, 우주를 개발을 대상으로 보는 거야. 개발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스페이스라고 하는 우주의 개념이에요. 이 단어의 의미가 가진 공간, 앞으로 인류가 차지해야 될 범위. 그래서 지금 뭘 보고 있어?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화성 식민지 계획이라던가, 좀 더 넘어가기 위해서 ISS, 우주정거장도 만들었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러한 개념들이 다 뭐냐면, 이 스페이스. 그래서 우주선도 영어로 뭐야? 스페이스 쉽이잖아. 우선 영어 스페이스 쉽 아니야? 셔틀. 어, 물론 셔틀도 있지만. 셔틀도 있지만. 스페이스 쉽이라고 하잖아. ISS가 있는 그런 거지.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쉽. 뭐 있는데. 아무튼. 우주선 거. 그러니까 이제 개발의 대상을 보는 게 스페이스. 제일 이제, 뭐랄까, 좀 차갑게 바라보는 개념이 뭐야 될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유니버스는 뭐냐? 유니버스 하기 전에 먼저 코스모스 얘기해. 코스모스. 혹시 그 타임 코스모스라는 거 알아? 타임 코스모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타임 코스모스. 처음 들어보나요? 이 타임 코스모스라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어떻게 보냐면 참 이제 놀라운 그런 만화이기도 해. 어디 나와? 둘리에 나와, 둘리. 아기공룡 둘리에 나와요. 둘리 보면은 둘리 친구 중에 도우너라는 친구가 있거든, 도우너. 도우너가 가지고 있는 타임머신이 있어요. 그 노란 머리에. 노란 머리에 빨간 코. 도우너. 걔가 타임머신 갖고 있는데, 그 타임머신 이름이 뭐냐면 타임코스모스. 그 바이럴 전용했어요. 그래갖고 시간을 조절해. 그래서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고, 현재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개념. 타임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좀 철학적인 개념이 좀 들어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3차원 공간이라고 하는 XYZ축. 공간의 개념이 있었잖아. 근데 거기 한 차원을 넘어서는 무슨 축이 생겨? T축이 생긴다. 시간의 축이 하나 만들어짐으로써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는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어느 공간에 위치인지 따라서 시간의 흐름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지. 중력이 클수록 시간도 느리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우주로 나가게 되면 인터스텔라? 뭐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 나갔다 왔더니 딸내미가 더 늙었던가 아빠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간의 흐름이 달라서.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 있는지 시간의 흐름이 달라요. 중력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그 중력을 이제 좀 입체적 모양을 보자면 그 좀 파열이 있는 공간. 질량이 커지면 우주가 이렇게 행성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이제 공간이 다 왜곡이 돼 있어요.
그 왜곡된 공간 안에서 시간의 흐름은 다르게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좀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 게 코스모스로 나타나는 우주예요. 다음에 유니버스는 뭐냐? 유니버스의 유니라는 거에 주목해야지. 유니 라고 하는 요 유니는 뭘 얘기해요? 유닛이 뭐죠? 유닛? 괜히 뭐 영화 시간으로 왔나요? 그러니까? 유닛이 뭘까요? 유닛? 유닛이 뭘까요? 하나는 이제 각 개체들을 의미해요. 개체. 개체들을 의미하고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유니라고 하는 게 한 개 한 개. 하나의 우주. 한 개의 우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한 개의 우주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주라는 게 뭐다?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 그래서 뭐 유니버스, 뭐 멀티버스, 뭐 하이퍼버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로부터 쭉 가서 여러 개의 우주가 모인 뭐가 있냐면 옴니버스라고 하는 게 있더라. 옴니버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옴니버스. 옴니버스가 뭐야? 뭔지 몰라. 지갑에 있다고 옴니버스. 옴니버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문학에서 많이 쓰이는 구조예요. 이야기나 문학, 국어 시간에 아마 옴니버스를 배울 건데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여러 개의 작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이야기를 서로 모르더라도 하나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소부화 알아? 이소부화? 이소부화. 이소 아저씨가 엮었다는 이소부화. 뭐 거기 보면 여우와 두루미도 있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우와 두루미 내가 읽었어. 다른 내용을 몰라도 여우와 두루미 이해하는데 문제 있어 없어? 없죠. 이소부화는 여러가지 있잖아. 뭐 그 늑대와 양치기 소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거짓말 얘기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의 이야기가 지금 옴니버스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각자의 우주가 있고 이 우주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우주를 이루더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얼마로 잡았어요? 137억 광년으로 잡 아니 137억 광년으로 잡았어 우주의 크기를. 근데 이 우주의 크기가 전부일까? 이 우주의 크기 나아가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르잖아. 그러면 더 빠르게 팽창을 했더라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범위는 딱 어디밖에 안 돼. 137억 광년 전부인 거야. 그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항상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게 뭘로부터 출발을 했다?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부터 출발을 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빅뱅 우주론이 시작이 되잖아. 대폭발로 인해서 우주는 팽창을 했을 것이다. 그럼 과연 이 거대한 덩어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 것이냐?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끝일까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 유니버스, 이 옴니버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나오는 거죠. 이 옴니버스라고 하는 거는 프랙탈. 프랙탈이 아이란가? 어이란가? 몰라. 둘 다 알아서. 겹쳐놓으면 두 개 하나 맞겠지. 기억이 안 나서. 자, 프랙탈 구조. 프랙탈 구조가 뭐예요? 계속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야.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이 돼. 프랙탈 구조를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딱 있잖아. 앞에 거울 하나 딱 놔. 내 뒤에 거울 딱 하나 놔요. 그럼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쭉 들어가고 있지. 내 나라는 사람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거울 속에 비친다.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그런 거 많이 보지. 앞뒤에 거울 하나 붙어있어. 나를 딱 보면 내 뒤통수, 앞통수 계속 쭉 보이잖아요. 이런 게 프랙탈 구조지. 이 프랙탈 구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이 옴니버스라고 하는 우주가 이 옴니버스라는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면 마치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끊임없이 많은 우주가 이렇게 엉켜있는 구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제 우주 하나로 봤을 때 우주 거대 구조라고 하는데 우주 거대 우주, 거대 가락과 거대 공동이 있는 이거를 마치 이제 우주를 축소 해봤더니 우리 사람을 쪼개면 뭐가 나와? 세포가 나오잖아. 생명체 이런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잖아. 마치 무슨 구조가 같다?
세포, 구조와 합합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도 어떤 생명체의 세포 하나와 다름없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이 옴니버스 우주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우주는. 알 수 없어. 알 수 없고요. 이러한 우주가 있을 때 이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 처음에는 뭘로부터 출발을 했냐면 우주에, 우주에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처음에 뭐부터 출발했다고 했어요? 우주는 멈춰있냐 움직이냐, 우주는 계속 같은 크기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 우주의 크기는 변하느냐 로 라는 것부터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이 우주를 바라보는 개념이, 여기서 정리할게요. 자, 우주를 바라보는 개념, 우주를 바라보는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냐, 맨 처음에는 두 개의 합파, 뭐와 뭐? 정적인 우주와 정적인 우주가 있었고, 그리고 동적인 우주가 있었다. 그래서 정적인 우주를 주장했던 게 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었고, 동적인 우주는 뭐 프리드먼, 뭐 허블, 감옥 이런 사람을 주장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동적인 우주에서 또 이제 뭘로 나뉘었냐면, 여기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을 나뉘게 되었어. 자, 정상 우주론을 얘기하자면, 이 정상 우주론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주가 있다만한 조그만한 크기가 있으면 점이 이렇게 4개가 있고, 쳐봐. 공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우주가 완전 팽창을 하겠지? 우주의 크기는 커지니까 팽창을 하면 이때 공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공들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는 증가하고, 부피가 증가할 때 뭐도 증가하니까 입자의 크기도, 그러니까 질량도 같이 커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밀도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밀도 동일, 밀도는 유지가 되는 게 정상 우주론. 요걸 주장했던 게 이제 호일이라는 사람인데, 뒤에 이제 별의 탄생과 진화할 때 나와요. 빅뱅 우주론은 뭐냐면, 이렇게 공이 4개가 있으면, 이렇게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 부피는 증가해. 하지만 질량은 일정해.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밀도는 감소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빅뱅 우주론이지. 대포에서 물질이 새로 생성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요거죠. 이 빅뱅 우주론의 그럼 증거는 뭐냐? 증거는 뭐냐? 거기에 대한 걸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죠. 다음 주에. 빅뱅의 증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빅뱅의 증거 두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수업이 이제 다음 시간에 그렇게 이어지는 거지. 알겠어요? 요 뒷부분 같은 경우는 좀 철학적인 얘기가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 우주를 뜻하는 걸 구해라. 세 개 다 적어라. 이딴 거 안 나와.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우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한 거고. 얘는 나오고요. 여긴 자르고 요 두 개. 비교하는 것 정도는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는 정상 우주론이 안 나와 있지, 아마.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야. 앞에 있나? 앞에 없는 것 같은데. 아마도 안 나와 있겠지.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자니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네. 안타깝다. 마지막 수업은 한 1시간 딱 땡겨서 하는 게 포인트인데. 그러지 않나요? 밑에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